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하루 만에 서명했습니다. 야권이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병원으로 이 대표를 찾아가 손을 잡은 데 이어 재임 시절 했던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해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먼저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양산에 거주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1년 4개월 만에 서울을 찾았습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퇴임 이후 처음으로 대중연단에 섰습니다. 메시지는 현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우선 남북관계가 파탄났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난 지금의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적대 행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려는 현 정부 움직임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남북 군사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은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안보도 경제도 실패했다는 취지로 조작된 신호란 표현까지 써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 이런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뒤 육성으로 현 정부를 비판한 건 처음입니다. 감사원의 통계 조작 의혹 발표 이후 전현 정부 간 충돌이 다시 불거진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직접 목소리를 낸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은 앞서 입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을 만류하면서도 싸워나가야 한다며 현 정부에 각을 세운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길게 싸워나가야 되고, 이제 또 국면도 좀 밝아지기도 하고, 이제는 또 빨리 이제 기운 차려서 또 다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고. 다만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